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박근혜는 생각하기도 싫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심신이 미약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거나 혹은 정신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심지어 미쳤다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가요? 어떤 방송국 PD로부터 지금 박근혜 게이트가 한국인들의 강박적인 특성이고 박근혜도 그런 특성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병명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다시 제대로 진단해보는 시간 황심소 시작합니다. 챕터 1. 지금의 시국이 강박증 때문이 아닌가요? 박근혜도 강박증이죠. 요즘의 강박사회, 비상식적인 어떤 강박 성향이 있어 보이는 대통령, 경쟁사회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박사회. 강박적인 성향을 굉장히 찬양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짚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박을 어떤 성공의 조건과 같이 생각하는 지금의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강박은 이렇게 완벽하고 좀 다소 편협하고 원칙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용인되는 동안 괴물이 나온 게 아닌가. 박근혜 씨의 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지시고 잘못 파악했다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씨의 문제 행동이나 박근혜 씨의 행동은 강박 성향이나 강박증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분이 뭐 본인이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강박적인 성향입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뭘 타협하고 무엇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변별이 안 되는 사람인데 타협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게 이제 정신과에서 보면 분류상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하고 그거는 네. 보통 강박장애 행동을 분류하는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맥락이 없는 행동 특성 또는 행동 단서들만 언급된 거예요. 네. 그 말은 뭐지? 이거 스마트폰이잖아. 그러면 너 100만 원 내.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왜? 그거는 애플 7이나 100만 원 주고 사지. 대부분 스마트폰은 공짜폰인데 왜 100만 원을 내야 됩니까? 스마트폰이니까 100만 원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똑같은 논리적인 이 잘못을 주장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강박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전혀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강박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접점이 없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금 강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한 강박인가 하면 생존에 대한 강박, 본인이 손해를 치지 않고 살겠다는 강박, 그 다음에 어떤 정답에 대한 강박. 그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시절의 경제성장에 대한 강박적인 또 충동적인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고 그것이 마치 그 아버지의 그 딸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강박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라고 하는 거는 연결이 접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어떤 강박적 욕망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하고 들어맞았다. 그리고 약간 기대, 강박적 그렇죠. 기대가 있다. 박근혜 씨 자체가 강박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보인 행동은 강박적 특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병기 바꾼 게 누가 봐도 그거는 그건 강박적 행동이 아니고요. 자폐적 행동이에요. 그 병기 바뀐 거를 새로운 병기로 바뀌었다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이 청결 강박증이 있지 않는가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진단을 해요. 곽근혜 씨가 병기에만 집착한 게 아니라 거울
반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바꾼다라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신경을 쓰는 그 특성인데 그거는 자폐적인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 신체나 또 이런 것이 접촉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벽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박근혜 씨가 선거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손을 만져요. 그거는 사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행동일 거다라는 생각이 병기 사건들이 언급이 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사람들 만나는 거에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걸 하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하고 접촉하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모든 사용되는 물건에 이름을 붙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안정감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지 청결에 대한 강박적 행동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그게 대해서 뭐 회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뭐 정신과 비슷하게. 근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폐는 왜 그쪽에서는 얘기 안 하냐면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에서는 뭐 다른 심리학과에서는 다르겠지만 발달장애를 좀 포함한 개념이다.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자폐증을 발달장애로 보는 이유는 실제로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자체는 발달장애가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그 자폐증을 어디에 국한해가지고 본인들이 비즈니스를 해왔냐 하면 아동기 자폐증에만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은 인간 발달 심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부를 잘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신과를 DSM 분류 기준에 나타나는 정세로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특성이 있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십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공황장애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몰아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씨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박근혜 씨에서 강박장애 운운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환자들에 대한 진단을 거의 못하시는 상황에서 그냥 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단서들을 가지고 굳이 끼워넣는 것 이상으로 전혀 박근혜 씨의 심리나 행동 특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직업적으로 기계적으로 진단을 하시거나 그 용어를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근혜 씨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 10년 이상 계속 연구를 해왔고 이런 식의 특성들이 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박근혜 씨를 제가 17세에서 18세 수준의 자폐 성향입니다 라고까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신과에서는 17세, 18세 정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 자폐 성향이라고 진단을 못해요. 국내에서 이런 성향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 펑셔닝 오티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럼 하이 펑셔닝 오티즘이라는 것조차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일반적 기능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산수 문제를 풀고 보는 글을 보고 읽고 이런 식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별로 그거를 크게 차이는 못 느껴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에서의 장애는 그 사람이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역할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적절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나면 나이상으로 20살만 넘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안 던져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뭐 규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하이 펑셔닝 오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이 펑셔닝 오티즘은 특수한 행동에 있어서는 너무 잘해요. 박근혜 씨가 가장 잘하는 거는 손 흔들고 사람들 앞에서 우아한 표정 짓고 하는 그럼요. 그 사람이 그것만 하고 지냈거든요. 네. 국내 정신과에서는 여러 이유로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국한되어 정의되었답니다. 그러나 성인기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발달장애이고 발달장애는 지능에 국한된 문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행동 체크리스트에 있는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강박증을 말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 사람의 행동의 맥락을 이해하고 본다면 박근혜는 사회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성인기 자폐증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정신과에서는 박근혜를 강박적 인격장애라고 정의하려고 했을까요? 저희가 그러면은 굉장히 난항에 빠졌네. 생각의 한 단초는 뭐냐면 사실 박근혜 씨의 행동을 보니 이런 이런 강박적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강박증 환자를 봤더니 다르네. 거기에는 강박적 인격장애라는 또 카테고리가 별다로 있더라. 이 사람들은 이 강박증과 강박적 인격장애의 차이는 강박증은 본인이 힘들지만 강박적 인격장애는 주변 사람들 대를 뽑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OCD라고 그러거든요. 강박적 인격장애라는 건 OCD의 기본적인 건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 그건 강박증이죠. 그거를 강박적 인격장애라고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아, OCD가 강박적 인격장애예요? 저는 이때까지 강박증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문제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주장을 하고 싶어서 강박적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돌아버리겠죠. 그거를 한국에서의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잘 쓰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 방식이거든요. 왜 한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 방법을 쓰느냐 하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한테 너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거부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병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라고 해서 그래야 희망이 있죠. 안 그러면 이거 불치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모든 병은 고칠 수 있는데 네. 암을 이야기할 때 의사들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암에 걸린 환자 진단 나왔을 때요.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겠죠. 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제가 심리 분석을 해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라는 걸 자기한테 블레임하거나 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자기 환경에서 나빴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가졌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암은 네가 나쁜 놈이라서 네가 나쁜 환경에 있어서 네가 팔자와 사나워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뉴트럴하게 설명하는 거야. 좋게 이야기하면 희망적으로 사는데 그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럼 뭔 소리야. 내가 왜 암에 걸렸지 라고 해서 자기가 암에 걸린 거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게 하는 또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게 하는 정신과 의사분들은 마음이라는 거를 신체가 병들거나 신체가 이 아픈 거를 마치 고장난 기계에 부품을 바깥 끼우든거나 그 고장난 기계의 특성한 부위를 수리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부위, 부위 뭐 파트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 팔이 잘못된 거예요. 내 팔은 내가 아닌가요? 그러면 네 팔과 니는 털린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호르몬의 결과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호르몬을 제거하면 우울증 증상이 사라질까요? 그렇죠. 증세는 사라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호르몬은 왜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 행동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챕터 2. 우리는 어쩌다 이런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PD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PD분들 일하는 거 보면 모든 분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 하고 저희는 인원이 적으니까 본인이 인원이 적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제가 장담할게요. SBS에서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도 그 행동 방식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인원이 적으니까 일이 많아서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게 스스로 합리화되지. 그렇죠, 그렇죠. 만일 내가 그럼 인지 부조화가 생겨서 저희도 미쳐버립니다. 맞습니다. 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으로 이 프로를 만들고 이런 훌륭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작동했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가난하고 힘들 때 열심히 일해야 되고 거의 강박적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해야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심리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세계의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루었다고 세뇌 받았죠. 네. 그게 바로 강박적인 측면에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왜 지금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계속 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세대가 나타났을 때부터 이 XX들이 우리 때는 저런 질문조차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 빠졌어. 헝그리 정신이 없어. 이런 세대가 나오게 될 때는 이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박적으로 매달렸던 사람과 그 문제 자체를 문제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해법을 생각하는 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명박 시절에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그럴 때 MB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우리 때는 좋은 일자리 뭐 대기업 이런 거 없이 뭐 중소기업이라도 다 갔다 헝그리 정신으로 뭐든지 해도 좋았다 뭐 오죽했으면 내가 시장 통해서 청소부를 하면서도 살려고 했다. 그럴 때 그분의 강박적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 내가 먹고 살고 취직하는 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런 게 약간 저희가 이제 뭐 조장? 뭐 권장? 이 정도는 됐었죠. 왜냐하면 부지런하고 세뇌죠. 부지런함, 약속 지킴, 뭐 정리정돈, 그 다음 치밀함, 숫자의 밝음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 가치. 세뇌시켰죠. 한동안 TV 드라마에서 성공의 조건이나 성공한 이 사람은 이래서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잘 쓰는 게 이 사람은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그래서 이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생활한다. 저는 1990년 이후에 어떤 분이 자신의 성공 스토리와 성공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월화수목금금금 이랬습니다. 1년 365일 설날 하루와 추석 하루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세대들은 씩 웃어요. 2000년대에는 저 인간 사기치고 있구나. 왜? 본인의 삶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삶을 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인간은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 다음에 둘째, 인간이 그렇게 살면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왜? 월화수 목 검검검 하면 기계도 그렇게 돌리면요 펑하고 고장이 나왔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면 지가 그러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영웅시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황우석 씨. 황우석 씨가 본인이 연구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우리의 연구실은 월화수 목 금금금 그렇게 한대요. 제가 연구실 운영하고 연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구실에서 붙어있는다고 해서 연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와,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인간 승리에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괴물처럼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 모든 게 나의 인지 부조화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니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강박적으로 행동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왔네요. 그런데 박근혜나 한국인들이라고 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챕터 3. 박사님, 근데 변기까지 새로 설치하는 건 강박증 맞지 않나요? 저도 강박증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강박이란 키워드 어쨌든 그리고 많은 일반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요. 정말 이제 뭐를 궁금해할까 일반 사람이요? 그 도대체 변기를 바꾸는 메커니즘은 어떤 걸까? 아까 저 설명했잖아요. 아, 그건 알지만 일반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이 과거의 트라우마 이거 이거는 그냥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걸 가장 1차적인 기준은요. 변기를 바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아닌가? 불안. 아니에요.
본인은 스페셜한 사람, 소 스페셜한 사람이니까 범인들이 타치한 거를 나는 조금이라도 내 맨살로 타치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절대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전용기 타고 다니고 자기 집 황금으로 바꾸고 보통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전용기 타고 다니잖아. 아, 근데 그 황금을 바꾸고 싶은데 지가 대통령이라서 황금을 못 바꾸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죠. 제가 질문 드릴까요? 박근혜 씨가 그 군대 화장실을 바꿨다고 알고 계시죠? 이용했는지 아닌지 아십니까?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용 안 했어요. 아, 안 했대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왜 화장실을 자기가 이용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바꾸는가? 나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요. 이 자녀분이 어리면 금방 알 텐데요. 애들 많은 어린 자녀 키우는 엄마들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애가 학교를 보내고 나면요. 애가 학교에서 이 볼일을 안 봐요. 집에 올 때까지 참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병 걸렸다는 애도 있어요. 똑같은 심리예요. 아, 그럴까요? 박근혜 씨를 공주로 모시는 최순실이나 또는 거기 있는 이 개인적으로 모시는 사람한테 이 부분을 최순실이 잘 교육을 시켜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을 통하면서 아직도 지가 공주를 안 와봐. 그렇죠. 이 표현이 나왔냐면 박근혜 씨는 완벽하게 자기가 공주로 취급되고 공주로 대접받는 그 상황을 끊임없이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이 WPI라는 성격 검사로 가지고 구분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의 성향의 사람이에요. 네.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의 성향의 사람은 상당히 강박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요. 강박적인 예민해요. 행동을? 예.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잠도 그렇게 깊게 잘 못 자고요. 잠자는 사이클도 상당히 불규칙해요. 그리고 상당히 어떤 하나에 꽂히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강박적인 성향의 행동이 많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나 공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극단적인 안정성과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풍요로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청담동에서 벗어나면 갑자기 아프리카 정글에서 사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박근혜 씨가 보인 병기 행동이나 거울 행동은 전부 다 그 결벽적인 성향을 뚜렷이 보이는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지 일반적인 강박적 퍼스널티 디소드, 예, 퍼스널티 디소드라고 해당하는 그거는 특정한 정세를 보고 정신과 의사들이 기계적으로 했을 때 하는 소리지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강박적 행동을 보인 거는 사실인데 그 원인이 정신과와 우리 황 박사님의 어떤 그 분석이 다른 거죠? 정신과는 그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법이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거는 약이 기본 핵심인데 개개인의 특성을 알려고 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중 이 의대 커리큘럼 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건 똑같이 그냥 이런저런 심리학 책 보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서도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의사들은 마치 신체의 질병을 보는 거를 고장난 기계 고치듯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그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개개의 각 사람들마다의 사례마다 그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병기를 바꾼다. 그거는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니까 그럴 때 그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원인은 전혀 다를 수도 있죠. 예.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병기를 바꿔 조금 휴지를 좀 닦고 앉아서 볼일을 보면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그렇게 못해요 하면 바로 다음날 병기를 바꿔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아세요? 이근희 씨가 라면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최고의 베스트 라면을 먹는 방법 어떤지 아느냐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할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원인 씨는 야행성 일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보통 12시나 1시쯤 돼서 라면을 찾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뭐 귀한 집 자녀 때문에 라면 가져와 라는 말이 떨어지지 무섭게 1분 안에 라면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라면을 아무리 빨리 끓여도 3분은 걸려요. 큰 라면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뭐 여러 군데서 계속 순차적으로 끓이고 있군요. 아시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12개의 스토브에 라면을 올리면서 거기에 순차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12시부터 불 피워가지고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12시 1분 하나, 12시 2분 하나, 3분 하나 이래가지고 12시 15분 되면 지금 여기 다 끓인 거. 근데 아직 그분이 안 찾아.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서 처리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그 핵심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엄청나고 대단하고 중요한 일에 높으신 분은 신경을 쓰고 아주 사소하고 일반 사람들이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거는 신경을 안 쓸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사람이 어디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작은 거에 목숨을 거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변기는 항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거를 나는 써야 되거나 아마 내가 늘 쓰는 것만 써야 된다라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지 아버지가 변기 있는 화장실이 자기 집 사는 집하고 똑같은 정도로 사는 애가 내가 내 혼자만 쓰는 변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 걔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박사님, 생각해보면 어릴 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화장실 안 가는 애들 많았어요. 집에 다녀오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병이 걸리니까 맞춰서 살았던 건데 주변에서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굳이 안 바꾸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병적인 강박증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그렇게 쭉 유지하면서 살면서 강화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원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뭐 그게 원인이 어떻든 간에 원인은 자폐적 성향이라고 저도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이게 아마도 초반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텐데 주변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점점 더 거기 빠져들었다. 사실은 이거는 그 말은 뭔가요? 그것이 변화될 가능성이나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없었다? 아예 본인이 애당초부터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15년 동안 국회의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더 상승되면 상승됐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 씨가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자기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 질문 나왔거든요. 그럴 때 재미있는 거는 저 사람은 누구에게 사과를 한다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리 아버지의 일을 부정하고 떠나서 그 사람은 사과라는 것 자체가 왕이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는 있을 수 없죠. 네, 똑같은 그 멘탈리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향수에 대한 강박적 사고가 박근혜라는 그 저기 이미지를 차용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마치 박근혜의 퍼스널리티 문제가 있으니까 저랬을 거라고 돌리는데요. 저는 참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만든 환상과 미신을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상관이 없고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본인이 모신 여신과 같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났을 때 그 여신이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는데 또는 나쁜 년이었는데 우리는 속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아주 놀라운 특성을 보이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될 때는 환호합니다.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지지해서 당선이 되죠. 그런데 그 끝은 항상 어떠했나요? 분명 박근혜에 환호하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에서 배우려고 하기보다 그 실패를 지워버리고 혹시 또 똑같은 실패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황심소에서는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미지 해석 세미나를 전국 각 도시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심리 콘서트가 열릴 수 있도록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침소 계좌를 통해서 일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황침소에서는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미지 해석 세미나를 전국 각 도시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심리 콘서트가 열릴 수 있도록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침소 계좌를 통해서 일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챕터 4. 대한민국의 돈과 성공에 대한 강박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은 마치 성공적인 조건에 대한 우리가 너무 강박적으로 달라붙은 것들이 그렇죠. 요구가 있었고 그게 이렇게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려다 보니 그거는 마치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도 생각했지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적 사고가 대표적인 게 스펙을 잘 갖추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거든요. 우리만 있는 강박인가요? 아니면 뭐 자본주의 사회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요. 심지어 러시아도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대한 강박이 인간이. 당연하죠. 그런데 돈에만 축제 살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에 초연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는 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특정한 강박적인 프레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벗어난 사람을 죽이려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압력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내가 연결을 되게 너무 무시하고 더군다나 테뉴얼를 한다는 건 저도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걸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양심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양심을 파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는 이전에 못 살았을 때 돈을 벌고 성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뭐를 아무리 성공이 중요하지만은 인간성은 지키고 양심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깡그리 없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혼도 팔고 심지어 공무원도 그랬잖아요. 고위공무원들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고위공무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영혼을 팔고 나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영혼도 팔고 기억상실증도 걸리고 그렇죠. 예, 네,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끊임없이 그걸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동시에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정하는 인간조차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의 언론이나 교수 같은 지식인이 해야 되는데 내 살 길에 더 강복점으로 이제 빠져드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네. 교수님 말씀, 박사님 말씀을 갖다가 이제 딱 한 줄 평으로 하자면은 이 강박이 불러온 프레임이네요, 그렇죠? 우리 사회 같은 경우 프레임에서 그렇죠. 벗어나면 다 거기서 벗어나고 또는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것만 일어나도 훨씬 더 이 문제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공감 부족, 소통 부족 다 얘기하지만 다양성은 인정하지 않는. 네. 챕터 5. 강박이 나쁜 건가요? 우리가 아까 대통령의 조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적에 대해서는 한없이 그 무섭고 또 아주 강박적으로 이 나쁜 인간이나 나쁜 놈들을 착살을 내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한없이 강박적인 용기를 내고 내 스스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진짜 그 강박이 필요한 건가요? 아닌가요? 그럼 필요하죠. 바로 이제 이렇게 조건을 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강박과 나쁜 강박이 있는데 그렇게 되네요. 대통령에서 필요한 강박과 필요하지 않는 강박인데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 또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에 있어서는 강박적이어야 돼요. 대통령이 자기가 국민들과 공유하고 이 각 국가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강박적이어야 돼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기가 편하게 지내거나 자기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강박적이면 안 돼요. 그런데 박근혜 씨는 그 반대를 했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할 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적인 생각은 그 춥고 배고픈 거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웬만큼 먹고 사는 세상이 됐을 때 잘 살아야 되는 거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갑이 더욱더 갑질을 하고 을이 더 개돼지처럼 사는데 기여를 하는 게 강박의 두 얼굴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박근혜 씨의 행동이나 이 강박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느 분도 그런 말씀하시대요. 어떻게 강박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내느냐 라는 그럴 때, 그럴 때 제가 아까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강박이라는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강박적인 성향이 발휘되는 게 각각 달라요. 그 지금 PD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강박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있죠. 있죠. 있으세요.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은 상당히 강박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거든요. 벌써 머리 아파가잖아요. 근데 하시는 거로서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뭐 이 옛날 이야기할 때 뭐 네가 옛날에 어디서 내한테 이랬지 하면서 그 일일이 따지세요? 안 따지세요?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이 강박적 그러니까 저와 저의 강박과 따지는 강박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이슈 스페시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강박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슈 스페시픽으로 각 개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널한 강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그거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아, 누굴까요? 전두환인가요? 아니에요. 전두환보다 더 인기 없는 사람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태우의 불명은 물태우였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열정적으로 본인이 강박적인 모습을 드러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박적인 의사 표현이나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없으면 물태우 하나마나 우유부단이라고 표현하죠. 강박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반복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그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이면 뭐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그걸 한다 또는 좋죠. 예. 그건 상당히 필요하고 좋잖아요.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오바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강박증 환자라고 얘기해요.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대부분 강박증 환자로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은 그 이슈가 제가 상당히 이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못 나갑니다. 하다못해 지하철에 손꼬리도 못 잡고요. 네. 모든 게 한번 나갔다 오면 옷도 다 갈아입고 손도 10번 씻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럴 때 집에 뭐 세탁기가 없으세요. 그거 세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 세탁기도 10대가 있고요. 세탁만 전담으로 하는 이 사람도 10명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강박증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혹시 그것 때문에 괴로우세요? 아니요. 좀 불편하긴 한데. 괴롭진 않아요. 괴롭진 않아요. 그러면 강박 이런 얘기야. 아, 강박이라는 것이 어떤 좋고 나쁘고를 가르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특정 부분에서 어떻게 강박을 발현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자신의 소신에 강박을 발휘할 것인가, 변기에 강박을 발현할 것인가, 이렇게요. 그리고 그런 강박을 계속 실현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면 문제조차 되지 않겠네요. 결국 우리는 박근혜를 탓하거나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기 전에 강박증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네요. 그림을 그리면서 WPI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황상민 교수의 제자인 전혜원 심리학 박사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WPI 발상과 표현심리 과목을 개설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일반 교육과정 심리상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챕터 6. 만들어지는 정신병, 대한민국의 현주소. 거의 대한민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정신병 환자를 만들어내는 거를 제가 너무너무 그리고 종편에서 많이 했죠. 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그 수많은 ADHD 애들 약 먹고 만들 그 우리 아이들을 진짜 체계적으로 말살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좀 울고 싶었어요. 강박증의 문제도 아니고 강박적 성격 장애의 문제도 아니고요. 강박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동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상당히 자 본인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노잉하게 만들어요. 어노잉이라는 표현은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지 혼자 불편하면 그냥 지내요. 본인이 투덜투덜하고 궁시렁궁시렁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불편할 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거냐, 치료를 시킬 거냐라는 이슈가 제기가 됩니다. 박근혜 씨와 같은 경우를 강박적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요, 그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강박에 굳이 집어넣으셔가지고 하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아, 왜냐면 행동이 그렇게 강박적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는 특성과 비슷해 보이니까요. 공주면 다 저렇게 하나요? 공주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공주 짓을 하다가 진짜 아버지 왕위를 내놓게 만든 인간도 있어요. 유럽의 공주들이 보이는, 왕자들이 보이는 미친 행동, 그거는 마치 우리가 돈 많은 사우디 왕자가 미친 짓을 한다고 간혹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니, 걔 굉장히 정서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저쪽 김정은하고. 네. 자기도 뭐 공주고 저쪽도 왕자. 네, 왕자고. 네, 똑같아요. 너무 흔해져버린 우울증, 공황장애, ADHD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정말 약물을 쓰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을 기계처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랍니다. 챕터 7. 강박적 행동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나요? 혹시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강박증 아주 심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까지 필요한 정신과 의사들이요. 강박증 치료하는 거는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지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한 그 결벽증 환자를 심리학과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시킵니까? 본인이 막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본인이 죽겠다라는 사람이 첫째 심리학자한테, 저 같은 심리 상담하는 사람한테 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그거를 강박증이든 강박적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죽었다 깨어나다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 그냥 대화하면은 아니에요. 그럴 때 뭐 인상 행동 노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혹시 체계적 탈감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체계적 탈감화는 사실은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행동 치료 방법이거든요. 예, 그렇게 저도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1960년대에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열광했던 심리 치료 방법이 바로 특히 강박 행동은 많이 사용했던 게 체계적 탈감화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만들어냈던 건 행동주의 방식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방법이 나쁘지는 않은데 아우데이트됐다고 전 들었어요. 네, 다른 분들 인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심리적인 문제나 인지적인 왜곡과 관련된 강박 행동에서는 체계적 탈감화의 효과는 제한돼요. 지능 뭐 평균 정도고요. 네, 정상적인 하는데, 생활을 하시는 분이 네. 강박적인 너무 괴로워해요.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을 강박 정도가 아니고 강박적 퍼스널티 디소라도 안 하고요. 그분들을 뭐라 그랬냐면 로맨티스트 성향이 높은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어떻게 개선시킵니까? 본인의 느낌. 개선시키면 가장 1차적인 방법은요. 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행동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본인한테요? 네, 본인한테요. 아, 일단은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지 심지어는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 왜 그런지 아세요? 아유, 자기 노출하기 근데 싫은 거 이런. 노출하기 싫으면 호텔방으로 가도 되는데 왜 화장실을 하세요? 호텔방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다 연예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그거는 상당히 의도적인 목적지향적인 강박 행동이에요. 혹시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아, 당분하죠. 박사님 저한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저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적어도 한 세 번 정도면 상담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 한 3개월에 걸쳐서 그 부분 자기가 왜 그 행동을 하는가 자기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 그리고 본인이 행동이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 본인이 인식하고 수용한다면 개선이 돼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매니저가 얘가 혹시 사고 칠지 모르니까요. 좀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no thank you. 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요.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이 다 비슷한 말씀하시네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인간의 행동은 본인이 마치 기계적으로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했다라는 거는 그때는 약물밖에 없어요. 지금의 한국 사회 그리고 박근혜의 모습 이 모든 것을 강박증이라는 것으로 엮어보려고 찾아왔던 담당 PD는 오늘 인터뷰를 자신이 만들었던 강박증이라는 틀 안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 없이 병명을 붙이고 약으로 치료하려는 프레임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면서도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상담의 기회조차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울증, ADHD, 강박증 등으로 병명을 붙이면 우리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일까요? 황심소는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데 조력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니까요. 기획 작가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 이었습니다.